우리가 나서서 살아있는 사람들부터 살려냅시다.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내 죽음이지. 인명은 제천이요. 괴질이 그 지경이라면 굶주림 또한 극심할 것이 분명하오. 들었어. 동자삼이요. 한 뿌리는 양식을 장만해서 꽃제 마을로 지고 가고, 두 뿌리는 여러분들이 수관 싹수를 쓰고 의원을 모시는 데 쓰겠소. 아무도 없다면은 우리 둘이서라도 가겠소. 고맙소. 3일표에 사는 최연경이. 장서방이요. 여러분 고맙소. 누구 없소. 우리는 꽃자 마을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요. 빨리 누구든 나와보시오. 양식도 준비했으니 나와서들 받아가시오.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면 불을 질러 마을을 모조리 불태우겠소. 도우려고 왔소. 여러분은 살리려고 왔소. 마을을 불태워버리는 게 뭐가 돕는 거예요? 거기 지고온 양식들은 내려놓고 돌아들 가시오. 죽고 사는 것은 우리네 꽃제 마을 팔자요. 성가시게 끼지들 마시오. 왜 이러시오. 혼난 놈. 괴질이야. 올림병이야. 병에 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도 돕겠다고 왔어. 돌아가라니. 돌아가라니! 이놈이 뭔데 마을 사람들 명주를 쥐고 힘드는 것이야? 왜 그러시오? 오라. 이놈을 없애야만 꽃자 마을을 살릴 수가 있겠구나. 나를 텐가 어쩔 텐가? 아주머니, 제 말을 들으시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우리 셋이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아니, 살 수 있는데 왜 죽습니까? 아이들은 걱정 마시고 아주머니는 산으로 올라가세요. 아유, 영범아. 아유, 어떡해. 환자들은 이곳 마당에 모두 모였어. 예, 그 성한 사람들은 다 뒷산에 모여 있어요. 활빈도 장길산 두령이시지요. 내가 알아 뵙고. 그건 다 지난 일이오. 이젠 의원을 불러와야겠어. 약을 구해야지요. 그 병이 고약해서 안 옵니다. 내가 데리고 옵니다. 어딥니까? 꽃제 마을. 여리는 아홉은 다 죽어. 누굴 죽이려고 그래. 의원이십니다. 어떻게 사람 살리는 일이래 청탁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데리고 가진 않겠소. 자, 동자삼을 가지시오. 빨리 자망을 내리고 연병에 합당한 약을 있는 대로 다 내놓으시오. 장길산이야! 장길산이가 나타났다! 꽃제 마을에 장길산이가 나타났다! 장길산! 어떻게 차도가 있으십니까?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자. 아저씨, 동생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지? 고맙습니다. 그래, 영범이도. 장길산은 들어라! 너는 범이 되었다! 장길산은 들어라! 순승이 투항하여라! 그러면 뇌름의 죄는 당감하여 줄 것이다!
우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목숨 구하는 일에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의원직 갔어.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 우리에게 맡기시고 몸을 피하시오. 장길산 투항하라! 어서. 괜찮습니다. 저놈들 소리만 질러댔지 병이 무서워서라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길산아! 네, 약차 좀 뜯어왔다. 대사님, 괴질을 알고 계셨죠? 썩는 냄새가 꽃냄새보다 더 멀리 진동하는 게야. 내가 왔으니까 너는 네가 길 가. 예, 털벙어지들이 이산자산 그냥 쫙 깔렸다. 예, 떠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왜들 나오세요? 우리가 가서 저놈들 다 쫓아버릴게요. 아, 이놈들아! 내가 바로 연병쟁이다! 아, 이렇게 외치면 집가거들이 달아나지 않고 배기겠수. 그거 아주 참 재밌겠다! 어디, 구경 좀 보자! 어서 가. 예. 장길사이로! 나오지 않으면 온 동대를 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예, 이놈들! 우린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몸들이다! 니놈들 연병에 걸려 죽지 않으려면 빨리 도망치거라, 이놈들아! 아니, 저놈들이... 포교날,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죽일놈들이냐? 아이, 그런... 놈들! 어서 들어가지 못할까? 이건 참 재밌다. 내 생전에 본 변시 한경 다 해본다. 장길산이다! 어디 잡아봐라 이놈들아! 꽃제마을? 그곳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은신처가 좁혀집니다. 좁혀지다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님 사건, 잠채토 대사건, 활빈도 한자락이 오래전부터 금강산 어느 깊은 산속에 있었다는 증거올시다. 신빙성이 있어. 장길산인 물론이고 소두령들도 모두 금강산으로 들어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소두령까지. 한 푼만 적선하세요. 한 푼만 적선하세요. 한 푼만 적선하시고 극락 가세요. 어제 저녁부터 굶었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오라버니가 너무 불쌍해요. 나으리, 한 푼만 보태주세요. 고맙습니다. 내 입도 부채라기 힘든 세상인데 분명히 되겠느냐?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한 푼만 적선하세요. 호설들이 와요. 한 푼만 적선하세요. 야, 떡 이거 너무 맛있다. 떡 없냐? 아, 떡이 어딨어요? 아, 왜 화를 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어, 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셔. 야단치지 마세요. 됐다. 눈에 들 걸 난방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푼만 적선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 안 계시다뇨? 송도도 기찰이 심해요. 그래서 행수님도 외지로만 돌고 있어요. 여기 오면 좋은 소식 들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올 거예요.
좋은 소식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강화로 가세요. 우대웅 성님에게로 가요. 해주 감영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백길이라 안전합니다. 그럽시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오십수. 울뚝 쑤셔! 울뚝 쑤셔! 올해도 쑤셔요! 불길 활활 들어오길 굴뚝 쑤셔요! 아니지? 갑시다. 아이고, 정말 간 쫄아서 못 살겠네. 아이고, 언제까지 이러고 삽니까? 제가 송도에 다녀올게요. 거기 가면 무슨 소식이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위험해. 아이고, 씨. 기다려봐. 아이고, 굴뚝 쑤셔서는 하루 두 끼도 어렵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날 도적질하게 내버려 둬요. 무덤도 파먹고 배라고 엎지면 합시다. 도적질은 안 돼. 아직 활빈도는 무너지지 않았어. 정신도 그냥 살아있어. 금강산이 확실하다면 이 자들을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산이 너무 큽니다. 우리 관할도 아니니 함부로 도폭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금강산 일대, 구호성, 맹산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장길산의 여자가 해주 감영에 잡혀있다. 그래, 그 여자가 있어. 소문이 퍼졌다 하면 장길산이는 반드시 내려올 것도 같은데 소문 퍼뜨리기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 장길산의 여자가 잡혔다는 내용을 넣어서 퍼뜨리면 삽시간에 퍼질 겁니다. 그거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다. 내용도 내가 만들어보죠. 무슨 일이요? 왼쪽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연비. 나쁜 사람. 어째서? 이런 조롱이 나려고 죄 없는 사람을 가뒀단 말이요? 조롱이라니. 난 묘옥씨를 동정해서요. 너무나 측은해요. 무모하고 책임감 없는 장기사님 남자가 도대체 무슨 연비를 새겨놨길래, 무슨 저주의 부적을 붙였길래 묘기란 한 여자를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 내가 이 저주를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일까? 나가시오. 상대하고 싶지 않소. 그래? 장길사는 어릴 적 인연이야. 봉순이가 내 몸종이었어. 장길사니가 하도 애걸해서 내줬어. 그러나 노비무선 아주 내 손에 있어. 넌 연비만 보여주면 돼. 놀아! 너 이인병 관련해가지고서 열흘 동안이나 죽어 있었어? 꽃제 마을 사람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내 놈이 다 살려놓았어. 예, 네가 거기 갔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 모조리 다 살아났다. 그래서 모두들 뭐 고맙대나 우째대나. 너 그동안 사람 많이 죽였지? 그거 다 저 부처님한테 탕감 받을 거다. 아, 그렇게 많은 병자를 살려내는데 뭐 피장파장이지 뭐. 안 그러냐 이놈아? 모르겠습니다. 예, 너 말이야. 너 뭐 지금 아주 굉장히 큰 거 깨달은 거다. 너는. 제가 다시 온 것은 전 그동안 활빈 정신을 칼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근데 칼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우침을 더 얻고자 왔습니다. 네 스스로 깨우쳤구나. 아주 참 기특한 일이야. 그래, 나는 중이다.
중이 있는 곳은 사문이야. 사문에는 오는 사람 막질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질 않는다. 모든 것의 중심은 너야, 네 자신. 결의 형제, 처, 부모 형제, 그들의 중심은 모두 그들 자신이다. 네가 대신할 수는 없어. 금강산에 가다니 유인책을 쓰기로 하지 않았소? 제가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꽃제 마을도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올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기 씨, 동생을 제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최만호! 아기 씨에게는 제 생각을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고성해요? 고성해, 네가 꼭 만나 뵈어야 할 분이 계시다. 누구십니까? 아주 고귀한 분이시지. 아, 조금이라도 말씀을 해주시죠. 뵙고 너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분이야. 아니 왜 혼자 나와 계십니까? 혼자 나오시면 아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혼자 있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니 됩니다. 이 사람들 크게 혼을 내야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대사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 않습니까?